자, 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58페이지의 세 번째 유효권이죠? 아, 네 번째 유효권인가요? 확정 가능 조건. 아, 네 번째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조문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반사회적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다라고 민법 103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법조문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103조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요 103조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라는 거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103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반사회적인지 여부는 판례를 봐야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58페이지의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 보면 쫓아오는데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째,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첫 번째 유형을 뜯어내고요. 보통 이런 경우 뭐가 떠오르냐면 나쁜 짓이 떠오르죠.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첩 계약을 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 없이 나쁜 짓이고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을 했다면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판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요 2015번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데 2015년 전에 한 성공보수 약정도 싹 무효가 되느냐? 그러면 그동안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한 사람을 다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을 하려고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2015년 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2015년 후에 이루어진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대 우리 대부분이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을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첫째, 뭐가 있느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고요. 우리 판례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입니다. 별거 계약이죠. 자, 혼인한 부부가 별거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별거하기로 계약했다고 해놓고 계약을 했는데 안 나간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와서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반인륜적인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고요. 무효니까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혼인예약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불륜관계 아닙니다. 첫사랑 갑돌이와 갑순이가 혼인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27살 되는 때 혼인하자라고 깜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27살이 돼가지고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결혼하기 싫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혼인시킨 다음에 그것은 반일륜적인 거거든. 따라서 혼인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강제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 조건이 갑을 죽이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을 살해하기를 하기로 했다는 것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1억을 증여하겠다는 계약은 유효라는 논리가 생겨서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한 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에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만약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정당하게 증언할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금전이 결부가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건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다만 돈을 받기로 하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뭐가요? 동기가.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임대차를 하게 된 동기가 을이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떨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언제 보느냐?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원래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가지고 좀 문제 못풀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정리할 건데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행위라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신대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문제 푸실 때그 계약의 내용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라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고요.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불륜이든 아니든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이 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남친과 여친이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준 샤넬백 내놔 뭐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저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치사하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청춘 남녀가 둘이 오늘부터 일일이다 사귀기로 했어요. 사귀기로 하면서 이제 사귀다가 이제 그 남친이 명품 샤넬백을 준비해가지고 여친에게 선물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헤어지면 이 명품백 반환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반사회적일까요? 아닐까요? 반사회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 내가 사귈지 말지 여부는 가족법상의 자유고요. 절대적으로 보장될 자유예요. 따라서 만약에 너와 내가 헤어지게 되면 샤넬백, 이 명품 가방을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귈지 말지 이런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따라서 헤어지더라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재미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뭐 남친이 너 그거 안 돌려주면 뭐 내용 증명 보내드린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조건이 없더라도 헤어지면 그 명품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남친 여친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말은 중요한 거죠. 중요. 그럼 이런 조건을 떠나서라도. 중요한 거니까 소유권 자체가 여자친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 명품 가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쪽에서 돌려주면 은혜지고 고마울 일인 거고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가족법상의 이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네 번째, 인간이면 너무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 회피입니다. 자, 세금이 부과됐으면 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물론 관련 세법 등에 의해서 추징을 받거나 처벌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 민법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나쁜 짓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확고한 태도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두 번째, 채무 회피죠.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갚을 때는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형제끼리 동거래하지 마라, 친한 친구끼리 동거래하지 마라, 뭐예요? 안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물론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내놓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누구든지 당연히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서 이러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네 번째 투기행위죠. 투기행위는 뭐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모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고 부동산을 샀는데 그것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체가 반사회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공부하는 방식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이해하시고 숙지하신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나 예는 이거 가지고 한번 이해하시도록 짜맞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61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죠. 자, 이제 61페이지 3번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옵니다. 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또 무효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반사회적 법률 일종의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고요. 또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추인할 수도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행을 한 경우죠. 이행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뭐예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인 거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이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요.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첩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을은 갑에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준 후에 나중에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등기해 준 것은 무효니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을 앞에 등기된 이 부동산은 갑의 것이란 얘기, 을의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 을의 소유란 얘기죠. 소리 팔리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또 아니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을 수가 없으므로 소유권 자체가 을에게 상대방 측에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못 받느냐?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피해자입니다.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있다, 반환. 예를 들어서, 네딸 데리고 있다. 3천만 원 줘라. 그래서 딸을 인질이 된 딸을 석방시켜서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그것은 범죄행위로서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니까 3천만 원을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줬어요. 주고 나서 나중에 진범이 잡혔을 때그 진범에게 3천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나쁘진 사놈은 그놈이지 피의자인 것은 아니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을 수 없지만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민법의 일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2페이지 오시면 동계불법이 나오죠. 끝이죠? 했죠?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2페이지에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이다. 맞죠? 2번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 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이 돼요. 맞는 질문인데 제가 좀 이따 이중매매에서 오른쪽 내용에서 설명드릴게요. 3번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인질본 사가면 되죠. 3천만 원 붙여라. 그러면 네 딸 안 죽이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뭐 당연히 반사회적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이거죠. 가족법상 법률 행위,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든 한테는 반사회적이다.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반사회적인 거죠. 5번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허위 준수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죠. 조심할 것은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법률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3페이지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땅값이 폭등하자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또다시 매매 계약을 했네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것을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은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가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병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적극 가담해야 돼. 따라서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이중매매는 뭘 유효한 거죠. 알고 샀더라도 유효하고요. 모르고 샀더라도 유효하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갑과 병원의 인적 결합관계를 중시해요. 만약에 갑과 병이 부부인데 부부끼리 느닷없이 매매나 증여 계약을 하면 적극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요. 또 아니면 갑과 병이 부모와 자식인데 부자지가 아닌데 갑자기 매매 계약을 하거나 증여를 하면 적극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62페이지 학인 문제에서 2번을 볼게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죠.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 아들 부자지가 아니니까 적극 가담한 거 간수가 되니까 이러한 징역기간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저 제2매순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이제 요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갑에게 있는 거죠. 왜요? 갑에서 병에게 온 등기는 무효니까요. 다만 병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무효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을, 제1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중 매매를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개념 우리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만 기억해 나중에 할 건데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중 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라도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득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범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고 64페이지 보시면 3.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나오는데 요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